비포 애프터라는 생각이 들죠. 이 저 평화로운 집과 풍경, 자연 뭐 저런 게 일순간에 화라락. 세상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되게 견고하고 뭔가 이렇게 잘 짜여지고 잘 발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막 불안하고 해체돼 있고 공포스럽고 절망적이고 막 그런 게 우리 이면에 깔려져 있지 않나. 그래서 저는 이번 작품에 좀 이렇게 황홀과 절망이라는 모티브로 삼아서 가져왔죠. 도상적으로 그려져 있는 거에 머물러져 있는 것 같아서 실제의 불을 한번 내가 맞닥뜨려서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는 느낌이 강했고 황홀함과 절망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막 불을 질러봤죠. 불냄새가 확 나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죠. 그래서 막 불 질르는. 그래서 지금은 막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. 이거는 지금 현재 한국화 채색화 재료를 쓰죠. 그러니까 가루 물감을 써서 이제 아교랑 개어서 쓰는데 기존에 있는 방식들이 되게 좀 이렇게 얌전하게 단단하게 하는 표현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 좀 나는 좀 거칠게 써볼까? 나는 좀 과감하게 써볼까? 막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만져보면 덜 갈리기도 하고 덜 뭐 하고 있는데 나는 자꾸 그런 표현법을 씀으로써 더 그 표현의 영역은 넓어지지 않을까. 아주 곱게 얌전하게 기본에 충실하면 물론 그 나름대로 장점은 있지만 하고 싶은 그런 욕구라든지 그런 게 쉽게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좀 나중에는 잘 생각 안 하고 지금은 막 이렇게 쏟아붓고 싶은 느낌으로
특히 양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제가 주로 소재로 했었는데요.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양이라는 게 뽀송뽀송하고 예쁘고 착하고 순하고 뭐 안아주고 싶고 막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경험한 양은 아주 불결하고 더럽고 막 냄새나고 심지어 상당히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 양이라고 이제 느끼게 됐죠.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선입견적인 그 생각과 실제로는 그 틀리잖아요.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였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양을 아주 사실적으로 동물화 그리듯이 그렇게 그리기보다는 조금 양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감춰져 있는 여러 가지 표정이라든지 이렇게 가슴 속에 있는 무슨 불편한 진실이라든지 그런 걸 좀 끄집어내고 하는 매개체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